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영유아 대부분이 하루 한 끼도 먹기가 힘들고 피난민촌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보건 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 칸 유니스 지역에 설치된 피난민촌입니다. 임시 텐트 사이에 쓰레기와 오물이 뒤범벅인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라파에서도 피난민 100만 명이 비참한 수준의 위생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로 어린이들의 영양 실조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유엔은 우려했습니다. 유엔이 지난달 가자지구 식량 배급소에서 영유아의 영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가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WHO actually deplores this attack, the attack on displaced people. And it demonstrates that there is no safe place in Gaza at all. 가자지구 전황이 격화하며 구호품 반입 규모가 급감한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가자지구로 반입된 구호품은 하루 평균 트럭 58대 분량으로 지난달 평균 176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생필품 보급에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보건 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